안 해보시면 모르는 거야. 바로 콜센터에 전화 걸어라. 자녀를 위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그렇죠. 특히 애들이라고 해서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내세뱉던 아빠 어디 갔어? 수정 거래 이런 걸 해보시라. 수정 거래가 또 뭐냐는 거예요. 되게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내용이 좋습니다, 위원님. 이렇게만 하면 네. 투자 손해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다시 한번 조약해드리면 오늘 당장에 첫 번째 빨리 하는 거죠. 두 번째 복리 마법을 써라. 세 번째는 옥석 고르기. 그러니까 스파이로 투자하는 거죠. 보시고 네 번째는요. 최대한 팔지 마라. 스테이트 코스. 안 파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요. 아,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으로 투자하기.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위원님 여기서 이렇게 많지만 스파이를 매수하면 끝나는 거죠, 그냥. 스파이나 뭐 여러분들 네. 좋아하시는 나스닥 100에 QQ로 하면 되겠고요. 그 게임 끝나는 거죠. 또 미국 주식이 아직 아, 그 워낙 아, 이거 해도 되나? 이런 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알더라도 이제 말 걸기가 민망한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3, 4개월 동안 같이 이런저런 해갖고 좀 알던 분인데 저한테 갑자기 아, 이학영 선생님 아, 이런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데없이 말씀하는 거가 진짜 스토리인데요. 엔비디아 사도 될까요? 엔비디아. 아,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하던 분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 주식 해보셨냐고. 네. 형 주식은 뭐 2차 전지다고 많이 했는데 뭐 벌기도 하고 손해라고 네. 여태까지 쭉 보셨냐니까 아유 주식해서 손해만 많이 봤다는 거. 근데 지금 갑자기 왜 엔비디아라고 물어보니까 아 여기저기서 엔비디아 사라 그런다는 거예요. 어, 그렇군요. 네. 하도 경험이 많아서 내가 그때 2학년 선생을 왜 만나갖고 엔비디아를 물어봐갖고 엔비디아 사갖고 내가 이렇게 요모양의 욕구로 손해가 나고 있느냐 그런 애 딱 들거든요. 근데 그게 슬레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계에 있으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엔비디아도 좋은데 그거보다 S&P500을 좀 사보시라고. S&P500? 네. 네.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약간 길어졌어요. S&P500이 뭐냐고. 아, 아니,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네, 모를 수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지수가 있고 벤치마크가 있는데 코스피 아시죠? 그랬더니 코스닥 아, 안다는 거야. 근데 그거에 투자하는 게 별로 없는데 미국이라는 건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이런 흐름을 갖고 있던 장기 좋았다. 근데 돈을 버는 거가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위험도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위험도가 제일 안 좋았을 때 보면 아주 운이 안 좋으면 오늘 샀는데 지수를 샀는데 한 2년 동안 여전히 마이너스로 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보면 S&P 500을 최고치 산 사람이 있습니다. 2022년 제가 정확한 날짜 드릴게요. 2022년 1월 3일에 사신 분은 아직까지 오늘 녹화하는 날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그때가 4,796포인트. 아직 마이너스예요.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 분들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날 혹시 저희 방송을 듣고 저를 보고 나서 S&P 사신 분은 아직까지 치가 떨리는 거죠. 아. 엔비디아를 샀으면 지금 네. 지금 두세 배가 됐는데 네. 이게 치가 떨리잖아요. 네. 근데 반대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죠. 근데 S&P 500 기준으로 보면 아주 안 좋았을 때 보면 15년, 20년 동안 마이너스 난 적도 있다 없다? 10년 동안 마이너스 날 수도 있죠. 그게 언제냐면 그 언제? 그러니까 S&P 500은 체질을 완전히 갖추기 전인데요. 그때가 바로 대공황 시대입니다. 대공황 시대요? 아. 그때 이후에는 아주 안 좋았을 때가 5, 6년 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웬만하면 2, 3년 안에 다 회복됩니다.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10년 지나면 거의 다 100% 플러스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운이 아주 안 좋으면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운이 안 좋으면 한 3년 정도는 오늘 사신 게 고점에 몰릴 수 있다. 그렇지만 계속 적립식으로 앞으로 나가고 똑같은 노래요. 지금 선생님 몇 살이니까 한 45 되신 거예요. 55년 동안 하실 거다. 경제활동. 근데 예전에 같으면 100세 시대 얘기하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요즘 그렇죠. 보시면 저희 지인이죠. 저희 지인이요. 96세입니다. 아, 그렇죠. 또 한 분의 지인이 87세예요. 정정하십니다. 이분들이요. 경제생활을 안 하지만 계속 뭔가 벌이가 있어야 되는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시대에서는 다들 그런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바로 이런 수정 거래 이런 걸 해보시라. 수정 거래가 또 뭐냐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좀 미국 주식은 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계좌 있냐니까 한국 주식 계좌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에 계좌 있냐 모르시겠대. 답은 모르죠. 해보시 워낙 요즘은 한국 주식하면서 다 통합 계좌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안 해보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콜센터에 전화 걸어왔어요. 콜센터에 전화하는데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힌트를 드렸어요. 지금 당장 전화하시면 전화가 잘 안 된다 그랬어요. 이 평일 시간에. 왜냐하면 그때는 전화 불납니다. 그리고 콜센터라는 데가 사람이 엄청 전화할 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밤 8시쯤 전화 걸려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특히 찾아보시면 여기 하나대투도 마찬가지겠지만 글로벌 영업팀 전용 콜센터가 있어요. 있겠죠.
그분들이요 은근히요 심심해합니다. 그럼 그분한테 전화 걸렸어요. HTS 무조건 전화하라고. 그래서 계좌 개설하는 거. 그럼 그분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날은 그분이 제 말을 까먹고 고객센터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연락해줬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분들이 친절합니다. 친절하죠. 해외 계좌까지 개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환전하는 것도 다 도움받고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또 얘기했죠. 소수점 무조건 하시라고. 소수점까지 해갖고 소수점. 바로 첫날 첫날 S&P 500이요. 지수로 보면 스파이 부가 있는데 부로 하라고 그랬거든. VOO요. VOO를 첫날 200달러인가 300달러 30만원어치를 매주 사는 거를 바로 하셨어요. 바로 그날. 그날로. ICS 운영하고 있는 IVV가 있고 네, 그다음에 네. 밴가드에서 하고 있는 VOO까지 있다니까 같은 ETF니까 ETF. 혼동하지 마시고 네. 한 가지 제가 숟갈 더 얹으면 네. 1990년부터 지금까지 S&P 500 종목의 아웃대 종목수가 295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위험률 분이 아니에요. 고위험률 아니죠. 바꿔주는 건데 최근에 혹시 그 얘기 들으셨죠, 유 위원님? 그 국내 시장은 뭔가 좀 고여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고여있다기보다는 이제 네. 삼성전자의 영향이 워낙 크다. 크다? 아, 크다. 네, 1등이란 네. 게 변함이 없다는 거죠. 20년 전에 제가 업계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삼성전자 1등이라는 가능성이 크죠. 근데 미국은 지금이 애플이 1등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떠올랐지만 마이크로소프트 1등한 적도 오래됐고요. 20년 전에는 제네럴 일렉트릭 압도적인 1등이었고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제 1등을 제일 많이 했던 기업은 압도적으로 IBM입니다. IBM 등이 제일 많이 1등한 그렇죠, 적도 있었고요. 그 전에 보면 수많은 다른 기업도 있어요. 우리가 기억도 안 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존 보글님이 다시 한번 인용하면 왜 S&P 500에 그거를 하냐니까 S&P 500은 창의적으로 역동적으로 진취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기업을 모아놓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미국 기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했던 것이 존 보글입니다. 그게 다 스테이트 코스라는 책에 나옵니다. 저희가 또 한때는 그 스파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다 꼰대다. 왜냐면 막 핫한 종목을 얘기해야 되는데 맨날 스파이만 울부짖으니까 네. 뭐 볼 게 없다. 이렇게 표도 좀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그게 사실은 원칙인데 많은 분들이 다른 데 원칙 찾다 보니까 좀 헤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원칙은 스파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조금 더 어린 아이들, 자녀를 위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그렇죠.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선택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움 드리는 겁니다. 이 또한 1,000원짜리부터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알파벳은 유튜브로 유명하고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최근에 뛰는 아이가 없죠. 식당 가면 대부분 가면서 이걸 보기는 뿐만 아니고 되게 빨리 넘겨요. 애들이 다 압니다. 건너뛰기를 알려준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 저는 마음이 아픈데 네. 그런 알파벳인데 최근에 알파벳 주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유튜브로 워낙 유명한 기업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어린아이가 지금 유튜브지만 크게 되면 서치까지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 봤고요. 자,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와 진짜 이건 뭐 매일 보는 기업이고 제가 보고 있는 이 PC 안에도 장착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이 그 네, 그렇죠. 태블릿도 마이크로소프트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워낙 윈도우즈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역산 최고치 주가 달리고 있습니다. 네네. 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디즈니. 여기 약간 조금 의아합니다만 주가 하락 심하고 근데 디즈니 역시 좋아하다 보니까 일단 이것도 좋아 보인다고 말씀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고르실 때 만약에 아이가 큰 다음에 이 종목 뭐예요? 물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알기 쉬운 것만 준비했다는 것 좀 설명드립니다. 보시고요. 똑같이 스파이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똑같이 스파이 다 가져가면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흠이 없어 보이니까요. 네. 여기까지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두 개 더 네, 추가 네. 말씀드리면 또 저희가 있습니까? 이제, 네, 처음 몇 가지만 네, 추가적으로 네.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 설명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 아이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10대들 위한 거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장기적으로 보면 그 애들도 애들이건 자녀들도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정말 아이들의 특히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좀 구축해 주실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스파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많이 좀 담아두시고 한 40-50%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10대 자녀 이런 분들과 얘기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좀 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 게임을 좋아하거나 이런 친구들 보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을 보면 GPU 카드에서 상당히 진심이거든요. GPU의 진심이죠. 네. 네. 아주 이제 초등까지는 잘 모르지만 유치원 나이는 모르지만 조금 중학생, 고등학생 게임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하는 거가 엔비디아를 얘기 많이 하는 거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같은 것도 한 번에 사기엔 부담스럽죠. 가격이 500달러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일정 수준 무슨 0.1주다, 0.01주 사는 것들을 포트폴리오 분산 사는 거를 그래서 애들과 그런
여러분 자제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면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앞서도 잠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는 나왔지만 음악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음악하면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 뮤직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애플 뮤직도 들어주시고 우리나라에도 멜론 이런 건 많이 들어주지만 뉴진스 아세요? 아신다고 얘기하죠. 알죠. 알죠. 몇 명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섯 명. 다섯 명이었죠. 뉴진스 물론 뉴진스 때문에 떴다고 할 수는 없지만 뉴진스가 행사를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뉴진스가 얼른 서울에서 큰 행사를 했어요. 뉴진스가 무슨 이벤트라면서 거기 가면 그 장소에 가면은요. 그 뉴진스 큰 브로마이드 있고 사진도 찍는데 아무나 사진을 못 찍습니다. 뭔가 앱을 켜 갖거나 보여 줘야 돼요. 그리고 뉴진스가 처음 발매되고 나서 스페셜 단독 인터뷰 이런 것도 여기서 했습니다. 그게 스포티파이에서 한 거예요. 스포티파이가 그 신곡 뉴진스가 신곡 나올 때마다 그런 걸 한 거죠. 그럼 뉴진스가 어떤 뉴진스입니까? 이번에 롤드컵에 결승전에 행사에 처음에 시작을 뉴진스의 음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잘 관심 없으시잖아요. 네, 모르죠. 에 그런 거 전 다 보죠. 근데 그 뉴진스가 이번에 뉴진스가 스포티파이 행사가 없었냐면 많은 분들 행사 무슨 여의도 이런 IFC에서 할 것 같고 이렇잖아요. 삼성 무역센터에서 할 것 같죠. 낙원상가 가서 했습니다. 아, 낙원상가. 오, 예전에 유명했던 장소죠. 예전에 이제 음악 예전에 악기 이런 거 하지만 네. 약간 낙원상가 약간 올드한 느낌 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했습니다. 그게 다 스포티파이와 뉴진스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건데 미국에서요. 지금 젊은 친구들에 보면 이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청소년들 80%가 지금 스포티파이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해외에서는 다만 이제 스포티파이 아직 적자 회사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그 언어 공부하는 걸 보면 예전에는 언어 하면 무슨 종로 학원이나 이런 데 학원가에서 많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EBS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해외에서는 언어 영어나 우리에서 영어지만 미국에서 영어, 스페인어, 불어 무슨 뭐 다양한 독일어, 이탈리아 뭐 수많은 언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 한국어도 있을 것이고 중국, 일본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언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거가 듀오링고라는 회사도 듀오링고. 있어요. 네. 듀오링고도 애들이 미국 청소년 다 합니다. 그 앱을요. 거기다가 외국 애들이 미국에 가서 비영어권이 하려 그러면 영어 실력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토익이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영어 인증 사업까지, 테스트 지역까지 합니다. 그래서 듀오링 같은 것들 젊은 친구들 많이 알아요,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하시고 아시는 분이라면 그렇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주식은 상당히 고민 많이 한 게 혹시 말이죠. 부모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주면 어떨까? 제가 MBA 좋아하면 MBA 사주면 좋은 건데 사실은 나중에 흘러가서 시간이 먼 후 한 20년 지난 다음에 엔비디아가 있을지 네. 없을지 물론 있겠다 믿지만 네네.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죠. 거기다 만약에 조그만 기업들 뭐 최근에 많이 매수하고 있는 뭐 아이오 땡 이런 것들 네. 뭐 리비 땡 이런 네. 것들 해주면 네. 혹시 만약 없어지면 또 문제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없을 수 있지만 네, 없을 그런 수 것들도 있죠. 분명히 그 친구들이 네. 뭐 네. 이해를 하거나 할 수 있죠. 다만 네. 이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4년 전에 네. CNBC의 유명한 방송 진행 짐 크레이머가 네. 딱 이런 자리에 간 겁니다. 네. 어딜 갔냐면 베테랑 다입니다. 베테랑 대에 있다는 행사장 가서 거기 현직 그 장교들이랑 만났어요. 장교들이 딱 손을 장교 중에 질문 하나 들고 짐 크레이머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 애를 위해서 살만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 추천해달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짐 크레이머가 뭘 얘기했냐면 하나를 디즈니 얘기를 했습니다. 아 디즈니? 디즈니 나도 알고 너희들 알고 너희들의 애들도 알 거란 얘기를 딱 했어요. 예, 예. 두 번째 주식이 그때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엔비디아를 얘기했습니다. 와. 얘기하면서 자율주행을 얘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AI까지는 안 갔어요. 자율주행을 엄청 얘기했거든요. 거기 핵심이 엔비디아를 얘기했고 엔비디아였다. 컴퓨터 게임을 얘기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게 앞으로의 먼 미래를 이거 하나에 올인할 수 없고 엔비디아 그 밸류에이션이 없던 높은 회사였거든요. 맞아요. 그렇지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데 본인도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이런 거 하실 때는 적자 회사나 이런 것들 꿈에 하는 거는 본인이 좋아한다고 하지 마시고 자제분들이 꼭 이해하고 할 만한 것들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게 맞죠. 특히 애들이라고 해서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인생에 약간의 좀 나이가 먹은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처음에 웬만한 부모들은 선의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줍니다. 선의로. 세뱃돈 받고 나면 본인들이 샀다 팔았다 해줘요. 부모가 대신 해줘요. 예. 저도 겪었는데요. 저희 애가요 3학년쯤 됐던 때 기억납니다. 요즘 더 빨라졌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이면 대부분 얘기할 겁니다. 내세뱉던 아빠 어디 갔어? 아. 그때 주식으로 불려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주식이건 간에 본인이 좋아서 본인이 지금 핫한 트렌드라고 주식하는 거는 잘못될 수 있다. 근데 미국은 우량한 주식 S&P 500 위주로 고르는 게 정답이고 S&P나 QQQ 같은 지수 벤치마크를 절반 이상 묻어두시고 나머지는 이런 오는 종목에서 조금씩 참고하셔야 되네요. 특히 충분히 이해하는 친구들이면 흑자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좋아질 회사를 상의해서 구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파이나 지수 ETF가 제일 좋아 보이고 아, 50% 가셔야죠. 굳이 제가. 얘기하자면 디즈니 하나 정도만 완벽한 주식이 아닌가. 아이한테 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네. 알파벳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걸 안 먹으려면 아이한테 아,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안 먹죠. 네. 근데 절대 주의할 주식은 제가 흔히 얘기했던 그 신스탁 있지 않습니까? 네네. 소위 뭐 도박주 그다음에 카지노 또 술 담배 네. 이런 거 피하시면 어떨까라고 좋은 마리아나 이런 거 네. 안 되죠. 말만 통하는 나이가 됐다 초등학교가 되면 분명히 설명해주고 사셔야 돼요. 아, 설명해주고 설명하면서 또 교육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마 아이 때부터 충분히 경제국이 되는 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본인이 그냥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는 절대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좋아하고 사실까 봐 겁납니다. 뭐 아까 얘기했지만 조그만 기업 사준 다음에 만에 하나 만약에 부도가 나버리면 그거 정말 면이 안 쓰지 않습니까? 네, 절대 안 쓰죠. 하면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자녀들을 위한 주식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